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오늘 찌리박의 쓸데없는 생각은 듣기만 해도 찔끔찔끔한 강릉항 안목 방파제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8월 말이었는데요. 동네 동생들하고 강릉에 1박 2일로 놀러 갔었는데, 남자 셋이서 밤에 보통 술 마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낮에 놀거리가 필요해서 제가 낚시장들을 좀 챙겨갔죠. 동생 둘은 낚시에 완전 생초보라 제가 다 채비도 해주고 지렁이까지 껴서 던지는 방법까지 가르친 다음에 제가 뒤로 빠지려고 움직이는 순간 한 놈이 확 캐스팅을 해버린 겁니다. 순간 왼쪽 팔뚝 안쪽이 따끔하고 욱신거려서 보니까 뒤꿈치 바늘이 새로 산 옷을 뚫고 제 팔뚝에 확 박혀 있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박혔던지 묶음추 플라스틱에 묶여있는 매듭이 터지고 제 팔엔 지렁이를 달았던 바늘만 달랑달랑 매달려 있더라고요. 동생들이 너무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까지 당황하면 안될것 같아서 마치 화살 맞은 관우처럼 아주 의연하게 행동을 했죠. 일단 괜찮다고 안심을 시키고 옷을 조금 자르고, 아, 맞다. 다친 것도 다친 거였지만 옷도 정말 아까웠습니다. 여행 가려고 새로 산 6만 원짜리 옷이었거든요. 암튼 바늘을 뽑으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바늘에 있는 미늘 때문에 절대로 안 뽑히더라고요. 할수 없이 차를 타고 강릉 시내 외과를 찾아가서 수술대에 누워서 의사 선생님한테 나 같은 환자가 자주 오냐고 물었더니 얼굴에 끼어서 온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종종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암튼 전 살을 조금 째고 바늘을 뺄줄 알았는데 의료용 펜치 같은 걸로 미늘 부분을 딱 자르고 바늘을 쏙 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많이 해보신 솜씨였습니다. 그렇게 수술은 1분도 안 돼서 끝나고 파상풍 주사를 맞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깊이 박힌 게 아니라서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디였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흔적이 남아있지 않지만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짜 똥구멍이 움찔움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직접 겪어서인지 캐스팅을 하기 전에 엄청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다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안전에는 고수나 초보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낚시 고수건, 낚시 초보건, 캐스팅 하기 전엔 반드시 전후 좌우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던지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주절주절 떠들어 봤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재미있는 낚시 즐기시길 바라며, 네, 이상 찌릿찌릿, 찌리박의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